들어오도록 하겠습니다. 4764님. 네. 어, 이모가 간장게장집을 하시는데 화사님 덕에 매출이 엄청 올랐다고 TV에 화사씨 나올 때마다 만나면 업어주고 싶다고 맨날 얘기하세요. 이제 화사는 다음에 뭘 먹을까 이런 거 사람들 궁금해하시는 분이 꽤 있죠. 아, 다들 물어보세요. 간장게장도 정말 좋아하시는구나. 엄청 좋아하죠. 그러니까 간장게장 같은 경우는 그 내장에 되게 이렇게 많이 이렇게 시작됐다. 아, 네, 흠뻑 비벼 먹고 싶은데 그렇게 안 되잖아요. 그렇지. 네, 그러니까 이번에는 그러니까 지금은 그래도 제가 이제 열심히 돈벌이를 하고 있으니까 정말 욕심껏 넣어서 먹어요. 큰 거 이 참게 큰 거 이걸 다 해갖고. 네, 막 밥보다 내장이 더 많을 정도로. 계란 생 계란 하나 이렇게 같이 넣었습니까? 계란을 못 넣었어요 제가. 아, 왜 못 넣었어? 없었어요? 계란을 생각을 못했어요. 아, 생각을 못했어. 네, 네. 김 잘라서 넣었어? 김. 아, 김을 안 넣었어. 김 부셔서 아니고. 그냥 순수한 간장게장. 네, 순수한 간장게장 밥. 맛있지 뭐. 네, 너무 맛있었어요. 사실은 이제 밥 한번 같이 먹어보시면 되겠어요. 아, 얼마나 맛있게 드시는지. 정말. TV 화면으로 하면 진짜 맛있게 드시라고. 항상 배고파가지고. 아니 몸매가 리가 몸매가 너무 좋으신데 어떻게 그렇게 잘 드시는데 어떻게 와 그만큼 많이 나가나? 많이 나가요. 생각보다 많이 나가고. 아니 아니 많이 배출이 되냐? 아. 아 근데 제가 실제로 많이 배출도 해요. 근데 그게 대사량이 좋구나. 네, 활동이 되게 좋아요. 먹으면 바로 소화시키고. 근데 이제 단점은 먹으면 이제 소화시키면 또 바로 배가 고프고 이래요. 그래서 하루에 계속 먹고 싸고. 계속 먹고 싸고. 네, 진짜. 아유 예. 그럼 좋죠. 뭐 진짜 부러운 거지. 먹는 거 마음껏 먹고 또 먹을 수 있으니까 얼마나 좋아요. 그렇죠. 예. 네. 자,